우주 비행기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삼각 주머니 접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펼쳐서 기본 접기선을 만들어 주세요. 자, 식용유는 뒤집어서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접어 주는 걸로 삼각 주머니 접기를 만듭니다. 통 누르고 삼각주머니 접기 했습니다. 방향을 돌린 다음에 윗부분에 맞춰서 접었다가 펼치고요. 여기 교차점에 맞춰서 접었다가 펼칩니다. 그다음은 위로 올린 다음에 양쪽에 손가락을 엄지를 넣고요. 이렇게 잡으세요, 손을. 그리고 가운데를 여기 펼쳐지도록 지금 한 거거든요. 이쪽도 잡아당기고, 이쪽도 잡아당겨가지고, 얘를 이렇게 펼칩니다.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주세요. 자, 오른쪽 부분을 여기 중심선 있잖아요. 중심선에 맞춰서 접는데, 아랫부분은 안 접고 윗부분만 접을 거예요. 중심선이 잘안 보이네. 네. 중심선에 맞춰서 접는데 여기까지만 접고 여긴 안 접었어요. 자, 접은 다음에 여기 접었다 편선이 있을 거야. 제 손톱이 지나가는 곳에 고기를 눌러서 접으면서 얘를 위로 접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그맣게 세모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왼손 있는 이 부분만 접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 있는 접기선을 따라서 위로 그대로 올려 접습니다. 양쪽에 조그만 세모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접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 접습니다. 뒤집어 주세요. 방향을 돌리고요. 오른쪽 부분을 요 위에 맞춰서 접는다고 할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 사이를 접습니다. 요 정도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도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네, 같은 길이만큼 띄운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펼치고요. 지금 접었던 선에 맞춰서 양쪽 다 접습니다. 그리고 이 접은 선을 이렇게 골짜기 접기로 접었잖아요, 원래. 이거를 뒤로 해서 산접기로 접습니다. 반대쪽도 뒤로 해서 산접기로 접습니다. 이렇게 잘안 맞춰지는 거는 사실 뒤로 먼저 접고 나서 이렇게 접으면 되는데, 자, 좀 맞춰주는 걸로 할게요. 네, 됐고. 여기 모서리랑 여기 모서리를 있는 걸로 접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앞쪽이라고 할게요. 앞쪽을 뾰족하게 접습니다. 반대쪽도 꺾여진 곳 모서리랑 모서리에 맞춰서 접고 뾰족하게 접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접는데, 이제 중심선에 평행하게 반대쪽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중심선과 평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뒤집어 보면 제법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단으로 접고, 요 위쪽 모서리랑 아래쪽 모서리 있잖아요. 그게 일치하도록 접어줍니다. 그러면 앞부분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펼치면 조금 더 우주 비행기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옆으로 봤을 때도 제법 멋이 있고요. 자, 요 아랫부분에 얘랑 요 윗부분에 얘가 약간 기체를 띄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상당히 멋집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줬더니 바로 튕기는 걸로 놀더라고요. 자, 우주 비행기 접기였습니다.